그리고 이제는 다음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. 아,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. 저는 전 성덕이거든요. 뭔지 알아요? 베스트 오실 건데. 약간 서운해지려고
이 친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네,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. 우리 요즘 그때 친해졌잖아요. 확 친해진 게 예전에 무슨 세자민 프로젝트. 추웠던 프로그램? 10대 때였을걸요, 우리가? 아, 아닌가? 19살 맞죠? 19, 20 이랬을 때였던 그치? 것 같아요. 19살 맞죠? 그때 은지씨가 또 워낙에 정말 기침성 너무 좋고 진짜 너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다 먼저 다가와주고 이런 걸 진짜 잘해요, 따뜻하게. 근데 저한테도 은지씨가 정말 너무 따뜻하게 그때 대해줘서 동갑 친구가 또 그때 생겼죠. 그 인연으로 네. 이렇게 지금까지도 연락도 자주 하고. 네. 요새 들어서 또 연락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같은 시기에 또 맞아요. 공연을 준비하다 보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은지씨가 먼저 또 초대를 해줘가지고 제 다음 콘서트 때도 꼭 은지씨가 한번 도와주기로 정립을 한번 해놓고 왔어요. 갑자기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또 곡이 신곡이 나왔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제 동생이 오늘 아침에도 ENCARD 민기? 민기씨, 민기씨. 네. 맞아, 민기 선다! 민기 기분 좋은 소리 질러! 네, 저희는 되게 적극적인 네, 친구들이라가지고 그래서 요즘 진짜 엄청 바빴잖아요. 요즘 좀 바빴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래도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저도 아유, 당연히 와야죠. 그러니까요. 기분 좋았던 게 은지가 저한테 그 콘서트 게스트로 부탁을 하면서 되게 저한테 뭐랄까 이게 막 많이 부탁한 다음에 돌아온 순서가 아니고 딱 게스트 생각하자마자 저를 떠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진짜 기분 좋게 왔어요. 빼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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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도박도 못하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안 나오면 못 나와. 네? 진짜 기분 좋았어. 고마워요. 괜찮은 거죠? 괜찮아요. 요즘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아니요. 네, 어쨌든 제가 진짜로 뭔가 항상 그 보면서 네 있어요. 네? 아니 좋다시네요. 네 되게 좋아요. 문자를 마음에 드세요. 네? 진짜 밥 먹이고 싶어요. 아, 저요? 네. 저한테 아예 저 이제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와. 네, 어쨌든 요즘 진짜 너무 삐삐도 잘 주고 있고 나오자마자 제가 6시 딱 되자마자 틀어서 봤어요. 근데 아니야 아니까 네, 근데 삐삐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나올 신곡 어떤가요? 혹시 뒤에 들었을 때 들었어요. 어땠어요? 되게 좋던데요? 아 진짜요?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와가지고 들어온 은지씨 새로운 노래 중에 어떤가요랑 계절이 바뀌듯 너무 좋더라요. 반말할 건지 좋은말할 건지 하나만 줘요. 너무 좋던데요? 아 진짜? 네, 계절이 바뀌듯. 이거 자 지난번 앨범에 들어있던 곡인가요? 계절이 바뀌듯 이번에 신곡. 아 신곡이에요? 네. 네, 여러분들